안녕하세요. 자유전공학부 1학년 이번에 입학을 한 이제 1학기를 지냈네요. 이름은 엄윤상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저는 사실 대학교 과를 좀 많이 알아봤어요. 제가 뭘 공부하고 싶은지 사실 몰라서. 그래서 다른 학과에 뭐 심리학부라든지 특히 뭐 부동산학과라든지 많이 찾아보고 알아보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알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잠깐 단편적인 지식으로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지금 사이버대학교에서는 자유전공학부가 저희 학교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배우고 싶은 게 뭔지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선택을 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싶은 이유로 제가 자유전공학부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저와 비슷하게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공부는 하고 싶은데 무슨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런 분들은 저희 자유전공학부에서부터 시작을 하신다면 분명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처음에 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사실 개인적인 고민들이나 그런 사소한 고민들이 많았는데 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혼자서 공부하려다 보니까 자료 찾기도 좀 막막하고 그래서 좀 가이드가 될 만한 부분이 필요했는데 우연히 사이버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됐고 자유전공학부가 신설된 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유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아서 여지없이 바로 이 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자유전공학부 회장을 맡은 박종훈입니다. 진정한 자아와 자기의 꿈을 실현하고 싶다면은 서울사이버대 자유전공학부에 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내 자신의 지금 나이가 지금 좀 들어 있는 편인데 내 자신도 아직 지금 현재 진정한 자아와 꿈이 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기 와서 조금이나마 나는 지금 현재 내 꿈이 뭔지 내 자아가 뭔지 지금 깨닫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마 4년이 시간이 흐르고 나면 내 자신이 진정한 자아와 나의 꿈이 돼서 더욱더 한 발짝 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유종합부에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당신의 꿈을 지내 주십시오. 늦을 때 지원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감사합니다.